예절은 하고 인연을 맺은 지는 아주 처음부터였습니다. 처음부터 노래 한 거목 좀 보고 맡아가지고 뭐 했는데 이제 좀 고마울 때가 넘었는데 뭐 또 나왔습니다. 하다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 언어 예절 틀렸습니다. 언어 예절 언어 예절 다 같이 언어 예절 언어 예절 언어라고 그러지. 언어라고 그러면 고기 언어 아닙니까? 고기 언어한테 전할 거 못하. 언어라고 하지. 언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언어는 고기 이름 언어가 있고 우리말은 언어 또는 언행 말과 행실을 언행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잘못한 거고 초, 중, 고등학교 교사가 잘못한 거고 대학 교수가 잘못한 거고 이런 말이 수없이 많죠. 말다툼은 뭐라 그럽니까? 한자로 언쟁. 언쟁이 아니고 언쟁. 언쟁. 언쟁한다 이렇게 바로 이렇게 말하면은 모두 여러분도 그런 말을 하세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니 언제 왜 가면 미쳤나 하니까는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말을 옳게 발음하는 사람이 지금은 거의 100%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말을 옳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80대 이상 옳게 배운 사람이라야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 말하기는 안 됐지만 우리나라 현실이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 점도 있고 또 정책이 잘못된 점도 있고 또 실제로 시킬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은 변하는 것이다.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인데 당신은 변하는 것을 따지지 않고 옛날 것을 고집을 하느냐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변하는 것은 좋습니다. 당연히 변하죠. 오늘은 변한다, 오늘은 변한다 하는 실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안 배워가지고 못 배워가지고 잘못 말하는 것은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제가 그걸 고쳐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저는 지금 되든지 안 되든지 고치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처음에는 예 잘하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한 서너 번만 부정한 평면을 떼어듭니다. 당신 혼자 백날 켜봐라. 여기서는 하고 어떤 사람은 교육부 장관한테 시켜라, 대통령한테 시켜라 이래 떼어드는 사람이 많은 정도로 우리 말이 잘못됐습니다. 오늘은 어느 예절을 해야 되지만 늘 똑같은 걸 하지도 못하고 해가지고 제가 원장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만 제가 자유롭게 언어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자료를 이렇게 가져왔으니까 이 자료를 보고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자료는 뭐 다 하려고 그러면 100시간 해도 다 못할 그런 내용이지만 대강대강 그걸 가져왔으니까 읽어드리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중에 한문을 잘 사시는 분은 이게 다 알고 있을 거고 또 과거 같으면 옛날 같으면 이건 여기에 있는 것은 거의가 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다 배웠는 겁니다. 뭐 제 자랑이었지만 저는 5살, 6살 때부터 할아버지한테 배워가지고 여기에 있는 거는 거의 다 배웠습니다. 그때는 뜻도 모르고 그냥 외웠죠. 근데 지금은 뭐 그런 관심 사람도 없고 외울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겠습니다. 우선 제목에 보면은 강상지도라 하는 말이죠. 강상 좀 어렵습니까? 별이 강, 별줄강, 그물강 이런 데. 그물이 있어서 강이 뭐냐면 제일 굵은 줄을 가지고 강이라 그럽니다. 땡기면 다 깔려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장 중요한 근본 문제를 가지고 강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나간 데 있어서 별이와 같다. 다 저한테 달려있다. 근본 강이라고 합니다.
상이란 말은 떳떳상자, 떳떳하다는 말은 가장 일상적이다. 일반적이다. 누구나 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쓰는 것은 상이라 그래서 상도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상도는 평상적인 도리, 법칙에서 누구나 다 쉽게 알 수가 있고 또 가장 기본되는 것을 상도라고 말합니다. 오상이란 말 들어봤죠? 오상이 뭔지 아십니까? 오자는 다섯 가지. 이렇게 하면 이제 잘 모르죠? 이건 대부분 알겠죠? 오륜. 오륜 하면 되고, 오륜. 윤자는 일륜윤해서 일륜이란 말은 사람의 도리를 윤이라고 합니다. 다섯 가지 사람의 도리를 해서 오륜 또는 오상이라고 말해요. 옛날에 지금도 있는가 모르겠는데 어디에 선사님과 오상고등학교라고 있었죠. 예. 기억이 납니까? 예. 오상고등학교는 오륜을 따서 오상고등학교라고 했는데 지금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이름이 참 좋지요. 제 사람은 그, 신문사 기자도 했고, 또, 그때 뭐, 정부에 무슨 장관 되는 사람 안 있습니까? 이름 냈다, 잊어버렸습니다. 경북대학교 중. 예? 김윤환. 맞아, 김윤환 씨가, 아버지, 그 아버지가 세웠다는 그런 말을 들었는데, 강상지도라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되는 주된 사람의 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하는 말이 의의하는 뜻으로 조사죠. 도자는 길도자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걸어가야 할 길, 지켜야 할 도리, 강상지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이제 천도, 지도, 인도 했는데 이것은 천지인 하면은 세 가지를 말해서 하늘과 땅과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삼재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는 제주 제자지만 세 가지 제주라는 말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근본적인 뭐 요소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늘과 땅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사람이 있어야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나고 이 지구가 되죠. 그래서 천지인을 삼재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삼재라는 말을 학술용어로나 쓰지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삼재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말에 있어서 말이 보통 음절이 세 음절, 네 음절이죠. 삼사조 아시죠? 네. 시조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 삼이라는 게 어디서 따왔는 거냐? 삼재에서 따왔는 거예요. 우리말이 바로 여기에 꽉 확 적절한 말이에요. 노래를 부르면은 삼사 보통 시가 그렇잖아요. 현대시는 안 그렇지만 시조나 가사 같은 거 다 그렇게 나오고 우리 한자도 삼사로 나가는 경우도 많고 삼삼 또는 사사 또는 사오 이렇게 나가는 것이 우리말이라는 것이 천지자연의 원리를 따라주고 만들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것이 천도, 지도, 인도에 도자를 붙이게 됩니다. 천도는 뭐냐 하면 하늘의 도다. 하늘에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네. 뭐가 제일 중요해서 하늘을 쳐다보면 뭐가 있잖아요. 해 아닙니까? 해. 해가 제일 중요한 거죠. 하늘은 뭐 이렇게 써도 해가 없으면 사람이 태어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견딜 수도 없고 사람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모든 생물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해가 사람을
만든다. 이런 거. 하늘에 해가 있고 또 별들이 있지 않습니까? 별들이 있어 봤자 우리한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사실은 천문학을 할 때 별자리를 많이 연구를 하고 무슨 별, 무슨 별자리 하고 뭔가 이렇게 해봤자 그거는 우리가 사람한테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잘 보이는 게 뭐 하나 있는데 뭡니까? 달아입니까? 해와 달아입니까? 옛날 사람들은 달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로 착각을 했어요. 달이 인간의 운명을 좌우한다. 그래서 달 보고 절 하고, 응? 달을 가다 제사도 지내고 뭐 이런 일도 있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달은 별 작용을 못해요. 달은 지 혼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해의 도움을 받아 햇빛을 받아서 비치는 게 달이죠. 그래서 나중에 뭐 이야기가 아플 수가 있지만 달이 지구를 한 달, 한 바퀴 도는 거를 한 달이라고 그러죠. 한 달은 29일이나 30일밖에 안 걸립니다. 그럼 12달 하면은 얼마 걸리냐? 355일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1년은 뭘 가지고 1년이라고 그러느냐? 1년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내고 12달을 지내고 365일이잖아요. 그래서 다 아는 사실도 있지만 365일이 돼야 1년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딱 들어맞는 건 아니라요. 365.2421 무한대로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2, 4 같은 경우는 4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1년을 365.241 해서 꺼내가지고 365일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숫자가 맞아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4년마다 연지를 넣어가지고 2월에 28일에다가 4년마다 29일 된 것은 그렇게 맞추는 것입니다. 달이 한 바퀴 도는 것은 30일인데 12바퀴 도는 것은 얼마 됩니다. 355일밖에 안 된다. 없네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열흘을 더, 11을 더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만 되면 양력하고 차이가 나는데, 한 달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3년마다 연달을 하나 넣어야 맞는 겁니다.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게 아니고, 달이 태양을 도는 것이 아니고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29일 또는 30일이 걸립니다. 딱 며칠 하는 것은 수적으로 정확하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윤달을 넣어가지고 윤달이 들면 1년이 13달이 됩니다. 이거는 전혀 1년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력을 여러분 기분 나쁜 말씀을 한번 드리면은 아직까지도 음력을 사용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지구상에. 한중이라고 뭐 동남아에 뭐 일부 국가고 그 정도 하겠습니까? 예, 동남아에 있는 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적도 지방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사람하고 중국 사람 뿐입니다. 동남아에는 멀리 있다는 걸 제가 좀 어떨지도 못했고, 어느 섬이라든가, 적도 지방 가까이 가면은 그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사계절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 양극 지방에만, 북극이나 남극 지방에 가면은 겨울 뿐이지, 여름이 없지 않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으니까. 그런 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데는 옛날부터 달만 계속가지고 계산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은 이 지구상에서 뭐야 동남아시아나 적도 지방에 그런 나라가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또 중국 사람들하고 가장 이 천문학에 미개 국가라는 좀 기분이 나쁘겠죠. 그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배우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됐느냐? 사실 옛날부터 그런 건 아니고
나라가 망하고 나서는 그런 데 대해서 누구도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 그렇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나,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박사로도 그것을 옳게 아는 사람이 없도록 만든 것이 나를 망한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걸 고치려고 벌써 66년부터 상당히 제가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돈을 벌어가지고 특강도 많이 하고, 최근에도 제가 막 입맛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빨리 우리가 그것을 고쳐서 제가 위에 옷을 좀 벗을게요. 여러분 좀 벗어도 좋습니다. 오늘 좀 춥지 싶어가지고 뭐 좀 늦게 입고 나왔더니 보니까 덥네요. 그리고 모자를 가져오신 분은 쓰십시오. 모자를 실내에서 벗는 것은 우리 풍속이 아닙니다. 저는 일본 사람 풍속입니다. 중국 사람 풍속입니다. 중국 사람도 옛날 중국 사람은 모자를 다 썼습니다. 근데 이제 한족들이 모자를 잘 안 썼죠. 지금도 중국 사람은 머리를 이상하게 깎고 뭐 이렇게 있는데 저는 그것을 반대로 합니다. 모자서 옛날에는 선지들이 반드시 의관을 갖춰야 된다. 옷을 입고 갓을 써야 그래야 선비답다. 서양도 마찬가지로 신사들은 다 모자를 쓰지 않습니까? 서양 모자. 모자를 쓰는 것이 원칙이고 우리나라 과거에 조선시대에는 모자의 종류가 얼마나 되느냐. 남자, 여자, 늙은이, 젊은이, 아이들 막 전부 다 치면 모자 종류가 약 200종 됩니다. 그게 뭘 말하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만큼 문명이 발달했다, 문화가 발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내에 모자 벗어라.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네. 많이 들어봤죠. 그건 일본식입니다. 또 금방 이제 실례만 해도 되고, 그냥 여러분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말을 하는 금방 제가 들어올 때 제가 무슨 말을 하던데. 아, 식사했습니까? 식사는 밥 식자, 일삭자, 밥 먹는 일 아닙니까? 그거는 일본 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저녁자 썼습니까? 점심자 썼습니까? 저녁 드셨습니까? 뭐 이런 말이 우리말이 있는데 그것도 지켜먹은 말이라서 그래 이야기하면 뭐다 19세기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지금 띄워 앉아있죠? 요새 무슨 말을 씁니까? 거리두기. 거리두기라는 말이 맞는 말이겠습니까? 틀렸습니까? 거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리라는 말은 영어로 스트리트 하는 말이죠. 네. S-T-R-E-T 스트리트 하는 말을 일본 사람들이 번역해요. 그게 거리입니다. 한자로 거자, 이자가 따로 있죠. 거리라는 것은 어느 정도를 말하느냐. 네거리, 삼거리, 오거리, 육거리. 어느 정도를 거리라고 하겠어요? 최소한도 5m는 10m 돼야 거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안에서 그, 요 거리가 멀다.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요거는 사이가 많이 끼워져 있다는 뜻으로 간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간격도. 군대 생활을 한 사람은 다 간격 좁혀! 간격 좁혀! 간격 벌려! 양팔 간격 벌려! 여자들도 다 초등학교 양팔 간격 벌려를 봤죠? 네. 반팔 간격 벌려. 간격입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하면 사이도 띄워앉기. 한자로 말하면 간격 유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또 요걸 하면 제가 요것도 묻겠습니다. 지금 공무원이나 더구나 코로나를 뭐 하는, 담당하는 의사도 있고, 그 뭐라 합니까? 그 사람들, 뭐, 무슨 사람이라 합니까? 보건소.
보건소 사람들이 그 말을 옳게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코치를 켜도 안 고칩니다. 병원에도 그렇게 써보지 않고, 대학교에도 그렇게 써보지 않고, 중고대학교도 써보지 않고, 도청에, 실정에 다 그렇게 써보지 않았어요. 제가 정말 꼴사나워가지고. 안에서, 방 안에서 무슨 거리두기가 있습니까? 이어서 거리두려면 최소한 단 5m씩 앉아가지고 이렇게 한 다섯 사람 앉으면 뭐 되겠지만, 그게 말이 안 돼요. 번역을 그렇게 잘못했는 거는. 그리고 우리말로 하면 띄우고 앉아. 띄우고 앉아. 딱 붙어 앉지 말고, 사이를 두라. 그래, 한님 한문은 간격이라는 말이 있는데, 간격이라는 말이 어려워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잊어버렸어요. 군대 갔다 올 때는, 다 배울 때는 초등학교도 많이 배웠죠. 군대질에 가다가 간격 접촉하면 따따따따따 간격 벌려하면 저기 나타난다고 간격을 벌려야 됩니다. 최소한 한 2m 오면 3m를 가야 한 방에 다 안 죽지요. 그거는 또 별도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현실을 이야기한 건데 제 말이 좀 여러분이 듣기 거북하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질문을 언제든지 응하시면은 저는 물론 현실도 중요하지만 원론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 원리를 주장하고 학생들에게 그걸 가르치고 변하는 것을 잘못 변하는 것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이지 옳게 변하는 것을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라는 것은 발음하기 어려우면 발음하기 쉬운 쪽으로 변해갑니다. 또 쓰기가 어려우면 쓰기 쉬운 쪽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면 잘 알아듣는 쪽으로 변해가는 게 그게 원칙입니다. 아무리 옛날 말을 정해놨더라도 글자도 시대에 따라서 자꾸 이제 변하게 갔는데 그건 이제 다 이야기할 수가 없고 천도는 뭘 말하냐 하늘을 보다 주로 태양의 작용에 의해서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천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태양이 뭘 주느냐? 빛을 주죠. 밝음을 주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뭘 주느냐? 열을 주잖아요. 열을 전하잖아요. 그래, 열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태양 열이 전자 역할을 하잖아요. 여러분, 요새는 그런 걸 안 해주는 볼록안경 있지 않습니까? 볼록안경을 찾았다는데 이렇게 앉았는데 살짝 이렇게 비추면 천은 따뜻하고 날이 따끔하거든요. 놀라지 않습니까? 이게 태양열을 한 대 모아가지고 볼록내성 그런 작용을 하죠. 이 태양의 작용이라는 것이 가의 그래서 태양은 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이라는 것은 사람이 상상하지 못하는 신통한 역할을 한다. 태양은 신을 받들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은 태양의 작용과 그 다음에 물의 작용 두 가지가 주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바람이라든가 춥고 더운 그 작용에 의해서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음과 양이라고 말하죠. 사람은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다. 옛날에는 양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음양이라고 말했어요. 음이 바탕이에요. 음양까지 양음 한 사람 봤습니까? 음양 오행. 그러니까 여자를 낳았다 하는 말은 정말 모르고 하는 이야기예요. 어머니가 낳고 아버지가 높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부부는 동존비라서 높고 낮음이 같다. 내외는 같다. 부부 내외는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똑같습니다. 제사 지낼 때 같은 상에다가 제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한 상의 밥을 겸상을 해서 자셔도 좋습니다. 좋는데 옛날에는 이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너무 접하면 안 된다고 손이 안 닿든가 외부에서 볼 때는 그러면 이제 요번에도 뭐 할머니는 안에 계시고 할아버지는 밖에 계시기 때문에 할아버지 혼자 자시면 저는
어렸을 때 3살 돼가지고 내 동생이 태어나가지고 어머니 곁을 강제로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안 가려고 울고 불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잘 때도 밖에 나가서 할아버지 옆에 자거나 앉은데가지고 3살 때 벌써 어머니 곁을 떠나서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할아버지 혼자 자식이가 좀 심심하니까 제가 좀 귀한 손자가 돼가지고 항상 제 밥은 할아버지 밥상에 이렇게 갖다 쳐놓고 할아버지 고기를 조금 띄가지고 눈꽃만큼 띄가지고 밥에 얹어진 밥을 먹고 그렇게 큰 사람입니다. 신이라는 게 뭐냐면 태양의 작용과 물과 흙의 작용에 의해서 무언가 생겨나고 변하고 하는 그 자체를 우리는 신이라고 봅니다. 예수를 신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신이라고 보지만 아닙니다. 예수는 하나의 사람이 그거입니다. 석가모니도 신이 아닙니다. 석가모니도 아버지, 어머니, 음양의 이치에 의해서 사람으로 태어나는 사람의 그거입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 마리아가 혼자 났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런데 뭐, 여 기독교인이 뭐 있겠고, 천주교인도 있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내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위치상. 마리아도 자기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어가지고, 남녀가, 서로 남녀가 교접을 하면은 거기서 뭐가 나오냐. 아이가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뭐, 그런 위치를 가지고 뭐냐면, 한자로는 이라고 말합니다. 위치. 호스로 변해. 이걸 임금한 변이라 하지 말고 호스로 변해. 이치라 하는 말이 있죠. 아, 이치가 어떻다. 이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걸 치자. 어떤 사물의 원리를 가지고 이치다.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은 이치다. 왜 물이 아래로 흐릅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원래 그렇다 해버리면 그만이죠. 그것은 지구의 인력에 의해서 그렇다. 그러면 물을 참 먼 공중에 떠나다면 어떻게 되겠나? 어디로? 땡기는 쪽으로 딸려가겠죠. 그러나 물을 비닐 공기에 담아서 참 높이 올라가서 던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바람에 의해서 떠다닐 겁니다. 지구 가까이 오면 지구로 빨리 들어가고 어떤 위성을 타면 위성을 빨리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그런 게 위치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계절 이야기가 보통 춘하추동하잖아요. 춘하추동하는 것이 이게 음력에 의한 것입니다. 봄에 씨가 싹이 돼가지고 여름에 자라서 가을에 열매를 맺고 겨울에 폐장되는 그걸 따라서 춘하추동이라고 요 순서에 따라가지고 동남서북 이렇게 갑니다. 항상 보통 우리가 동서남북 해뿌리잖아요. 우리가 아니면 동쪽으로 남쪽으로 왔다가 중앙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갔다가 북쪽으로 동남중앙서북 이렇게 5시인 경우에는 중앙이 들어가고 4시인 경우에는 춘하추동 원형이죠. 이렇게 나갔는데 이게 여러 가지 문장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게 뭐라는 것은 대강으로 알아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리까지 다 알라 그러면 그건 상당히 학문의 깊이가 있어야 되고 갑을병정 무기경신인계 이걸 가지고 천간이라 그래요. 천간 하늘에 여기 10개입니다. 하늘은 10천간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옛날 사람들이 학문을 하기 위해서 정해놨는 것입니다. 무슨 되게 깊은 뜻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인계를 10천간이라 10개의 천간이라 그 다음에 있는 게 숫자가 나오는데 3827549 16하면서 주역에 나오는 주역의 상승입니다. 그렇게 나중에 주역 읽어보시면 여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신에는 구망신이 있고, 구망신은 봄의 신이다. 구망신이라고 말합니다.
추경이라는 여름신 남쪽신이고 후토라는 말이죠. 후토신이라는 토지를 가지고 후토라고 말합니다. 중앙신. 욕수라는 말이야. 욕수라는 것은 가을의 신이고 현명이라는 것인데 상극문제, 상생상극문제는 뭐 하겠습니다. 방위를 말할 때 보통 동쪽이다 남쪽이다 중앙이다 서북해 가지고 있는 남동 뭐 동남 이렇게 부르는 게 있고 또 주의 꾀를 가지고 방향을 말하죠. 태극기에도 내 꾀를 가지고 방향을 표시를 해놨죠. 그 다음에 지지라는 게 천간에 대해서 이제 지지가 나옵니다. 땅에 대한 연돌입니다. 12지지라서 인묘 사오 진사 그때 묘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묘 술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 방향에 맞추면 이렇게 딱 같지 않습니다. 자방이 물론 북방이죠. 자방 해방이 다 북방이고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져요. 그다음에 색을 말할 때도 오색이라고 하죠. 다섯 가지 색. 색이 어떤 프리즘에서는 일곱 가지 색이 나오잖아요. 하지만 우리 동양에서는 다섯 가지의 기본 색이다 해가지고 청적 황백극, 청황적 흑백 보통 이렇게 말하는데고 오늘 순서가 이렇게 되지 않고 방향의 순서대로 하면 청이 동쪽이 푸르다. 푸른 동쪽이 적은 남쪽 붉다 붉은 적자 황은 누를 황자는 가운데입니다. 보통 적색을 붉은색을 가지고 황제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황제의 색은 노란색, 노란색이 중심입니다. 적색은 누가 적색을 좋아하냐? 공산주의가 적색을 좋아하죠. 왜 그러냐면 중국 국기가 전부 붉고 공산적인 백은 서쪽이 서백이라 해서 서쪽이 백 그다음에 흙은 북쪽이 되고 이렇게 색깔을 그렇게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 이걸 가지고 뭐 새해가 되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오색은 그렇고 각시 공산고라죠. 공산각시오라고 보통 말하는데 각은 봄의 소리 봄의 따뜻한 봄 소리 봄 소리 시는 겨울에 여름 소리, 여름에 맹인 소리, 뭐, 여름 소리가 무슨 하지 않습니까? 시생이라고, 궁은 가운데 소리라고, 또. 상승은 구슬픈 서쪽 소리. 우성은 북쪽, 추울 때, 날에 오자, 북쪽 우성입니다. 윤려를 해서, 그거는 뭡니까? 우리 국악에서 용률, 용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섯 가지, 나누어서 12가지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거를 말하고 여기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오미라는 맛을 말할 때 산, 고, 실산자, 신맛, 고, 쓴맛, 그 다음에 감, 달감자, 단맛, 신자는 쓸신자인데 매울신자로 보통 매운 걸 말합니다. 함은 짤함자, 짜는 것, 바다, 소금과 같은 것. 그럼 벌레를 말할 때, 이는 비늘인자, 물고기를 말하고, 오충이 되어서. 우는 날여우자, 날짐승. 날짐승은 날개로 우라고 말합니다. 그럼 나자네, 벗을 날자. 나목이라, 나체라 하지요. 나는 누에 같은 거, 뭐, 뭐라 그럽니까? 지렁이 같은 게 그런 나가 되고 곤충? 예, 곤충 종류 중에도 이제 나가 있죠. 모라는 것은 날짜자 틀짐승, 개라든가 돼지라든가 호랑이라든가 털목자. 개라 같은 껍질 개자, 날개자 껍질 중 가재 같은 거, 조개 같은 거 이런 게 다 개고 겁니다. 그렇게 오충으로 나눕니다. 오취라 해서 냄새 짓다. 이거 전자인데, 노리는 날 전자입니다.
노루 같은 거는 노리내가 나지 않습니까? 진성전 노리내가 노리내가 나지 않습니까? 초자는 이제 불탈 초자로 나오는데, 이게 무슨 문자에서 생기는 거죠? 깜빡한 거. 고소한 뭐 그런 냄새, 정도로 생각하면 되죠. 향기는 향기 한자, 향기는 한자고. 성자는 비릴 성자, 비리는 성자. 물고기 같은 거, 또 소고기 생물 같은 거 비리지 않습니까? 후는 썩을 후자, 썩을 냄새, 후.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누고, 인도를 다시 설명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인도가 중심인데, 사람의 도리를 다섯 가지로 나눕니다. 어질다. 어질다 하는 것은 착하다 하는 말과 같이요. 착하다는 것은 불쌍한 사람을 동정할 줄도 알고, 덕을 베푸고 하는 인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공자가 제일, 공자 맹자가 제일 참 중요한 것이 인이고. 예라는 것은 뭐냐? 예도 예전. 예의라는 것은 보통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예의를 쉽게 풀이하는 것. 무엇이든지 더도 덜도 아니고 딱 적절하게 하는 것을 예라고 말합니다. 경례할 때도 여기서 뭐 대하는 말을 쓰기도 하고 어제도 내가 뭐라 합니까? 인사 가기 때문에 인사를 가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예라. 예는 뭐냐? 사양이십니다. 양보할 줄 알아야 그게 예라. 예를 지킵니다. 그 예는 뭐냐? 지구에 대한 예는 뭐겠어? 흙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낭비해서. 물을 더럽혀서도 안 돼. 뭐든지 나무를 막 베뿌린다든가, 불이 가서 없앤다든가, 이런 거 훼손해도 안 돼. 그게 다 자연에 대한 예라고. 사람끼리는 상대방을 모욕을 줘도 안 되고, 욕을 해도 안 되고. 얘는 조명입니다. 중재를 취해야 돼. 절을 할 때도 사람을 보고 말을 절을 해야 되고, 어른을 보고, 그럼 거기다, 안녕하세요! 하면 그건 뭐, 예가 아니지요. 선생 보고도, 수고해서 하고 가버리는 건 예가 아닙니다. 선생님 왜 수고합니까? 집에 뭔데 나 수고하라고. 그냥 떠날 때는 말이 있어요. 아, 그럼 저 가보겠습니다. 형이 병원에 계셔서. 이 정도로 하면. 저 갑니다. 그랬습니다. 그게 끔찍하고. 수고하세요. 하는 아주 좋지 못한 날. 할아버지 수고하세요. 할아버지는 왜 수고하라고 하는 그렇게 하다가 차라리 편하게 계시라고. 그런 말이 그건 예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게 예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모든 것을 가장 적절하게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 보고 그랬어요. 저랬어요. 그게 예가 아니라. 또 뭐 전화가 오셨습니다. 전화가 뭐 오십니까? 그게 예입니까? 전화가 뭐 살아 굴러옵니까? 뭐. 요새 그런 말을 요새로 쓰고 있는 거라요. 무슨 물가가 가파르게 오른다. 무포가 되면 벽을 기어 올라갑니까? 그거는 형용사지. 그거는 가파르다는 말인데 요즘은 요새로 가파르다고 물가가 가파르게 오른다고. 이게 국어를 얼마나 안 배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안 가르쳤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좀 기가 차죠. 이걸 자꾸 말하면 젊은 자식 저 또 시간 속에 저 걸고 도네 해버리고 지 잘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얘라는 것이 그렇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얘기에 나오는 게 어디에든지 다 적용을 합니다. 제가 동양예학회를 만들어가지 않는데 예락하면 그래서 인사나 하고 헐려, 관례, 뭐, 이런 것만 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언어 예절이 있고, 행동 예절이 있고, 장사 예절도 있고, 헐려도 있고, 여러 가지가. 학문제, 공부하는 예절도 있습니다. 공부를 할 때도 사적 언어 예절을 지켜야 되고, 학문하는 방법도 바른 방법을 지켜야 되고, 아무튼 공부를 거꾸로 하면 안 되고, 요새 모양으로 공부한다고 하는 게, 경서부터 먼저 읽으면 그럼 대도 안 지시고, 주역부터 뭐, 30년 동안 주역 읽었던 사람이, 아직까지 땅짓도 못 되는 사람이 많은데, 번역이라. 그러면, 그게 배우는 학례를 모르는 겁니다. 모르게 되는 겁니다.
신이라는 것은 뭐냐? 믿을 신자지요. 성실할 신자입니다. 성실하다. 진실하다. 거짓이 하나도 없다. 돈 때문에 염려도 없는 것이, 때 염려가 없는 게 신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책빌려가 죽지도 않은 신용 없는 거 아닙니까? 약속 안 지킵니다. 신은 성실성이라고 봅니다. 의인은 옳을지 뭐든지 옳고 바르게 정의라. 여러분이 앉았는데도 지금도 자세로 바르게 하고 앉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허리가 안 아픕니다. 공부할 때나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도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입을 그릇에 떼고 먹는 것이 아니라 딱 바라며 사과를 할 거 가면 숟가락 딱 떠! 들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바로 정의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 밥 먹을 때 그러라는 말이 아니고 모든 게 절도 있게 하라. 그래, 의라는 것이 뭐든지 옳게 하라. 자기가 편리한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정확하게 하라는 것이 그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지라는 것은 지혜지자는 판단력입니다. 머리가 잘 돌아가야 됩니다. 요새는 그런 말 잘 안 쓰지만 옛날에 머리가 얼마나 좋았냐 하는 수치로 나타내가지고 아인슈타인이 180이라고 하는데 뭐 180이 우리나라는 180이 없잖아요. 140점이 만점. 그런데 그때는 200점 만점으로 해가지고 180점이라는 말이 있는데 역시 머리는 좋았네요. 제가 볼 때는 머리가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군가 누구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나라 사람들 생각합니까?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우리나라 사람입니까? 복 많이 받아서 말 많이 들었죠? 복을 누가 줍니까?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조상님한테 받았죠. 예? 아니야, 조상님. 조상한테 받은 것도 있고, 조상 덕으로 잘 사는 사람을 쓰니까 조상한테 받았죠. 복은? 복과 자국이라 해서 스스로 구하는 거예요. 복은 자기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구해야 되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다. 죽은 조상이 복을 줄 수가 없죠. 죽은 조상이 자식을 잘 낳아가지고 잘 가르치는 게 그게 복이죠. 복받은 거죠. 그리고 좋은 데 태어나가지고 어머니가 좋게 태어나서 좋은 학교 나오고 공부 열심히 하고 뜻을 많이 하고 편하게 잘 사는 거 복받는 건데 그런 것들 자기의 노력이 상당히 많이 개정이 된 겁니다. 노력 없이는 안 되지 않습니까? 복과 자기의 공당이견이라는 말이죠. 공공하면 당연히 마음을 굳게 가져라. 좀 공공하다고 확인해 줄게. 이게 내 조명 없다. 뭐 이렇게 탈기를 하지 말고 시험에 떨어졌다고 해서 낙담하지 말고 내가 다시 일을 안 물고 내가 합격을 해야지. 전부 다 잘해야지. 이렇게 하라는 것이 공당, 공하면 당연히 더욱 달리죠. 마음을 굳게 가져라. 보상 속골이라 하니, 보상. 그럴 때는 항상 이를 담석하라. 요새 넘어져가지고 뼈 부러진 사람이 많잖아요. 엉덩이가 부서지고, 아마 여자들 부엌에서, 응? 아파트 좋은 그 부엌에서 넘어져가지고, 공기가 깨져가지고, 막 머리를 깨가지고, 막 식물인간이 됐다가 죽는 사람도 많이 나오는데, 그게 평소에 공부를 이렇게 못한 겁니다. 조심성이 없었다. 지금까지 살아도 원래 겁이 많아가지고 물가에 가면 물에 빠질까 봐 조심을 하고 물에 잘 못 들어가서 시험도 못 쳐봤어요. 원래부터 그래서 지금까지 인사를 잘 지내왔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당연히 자기가 조심해야 되죠. 남한테 뭐 믿을 것도 아니고 이제는 아니고 그런 건데 이 복에 대해서는 여러분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서로 되어가지고 어른한테 복 많이 받으시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망발이라고 합니다. 망발이 무슨 말이냐 하면 망령되는 여자들 서러지 말고 내가 지내는 거 아닙니다. 망령되는 망자는 망할 망자 아닙니까? 망한 여자가 망령되는 남자도 망하면 안 됐지만 여자가 망하면 집안을 망친다고 해서 그래요. 그게 망령되다 말은 무엇이든지 아무따나 한다. 생각하지 않고 지만대로 해버리는 게 망령되는 거예요. 말도 함부로 안 하고 남을 무시하도 아마 여사로 지는 더 못한 게 남을 비꼬아가지고 자꾸 남을 욕보이고 하는 게 망발이거든요.
또 망분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이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습니다. 길 가는 사람을 보고 할아버지가 망발입니다. 자기 할아버지가 따르고 외할아버지라는 집은 할아버지가 따로인데 길 가는 사람을 보고 망발해 할아버지 시켰거든요. 망발입니다. 여자를 보고 여성 가는 것도 망발입니다. 일본만 따라가서 망발이 너무 많죠. 뭐, 여기는 가전초가 이런 뭐 워낙 유명한 말이니까 이런 망발이 아니지만 어디 보면은 글자를 개성망치하게 써가지고 내가 그래서 올챙이같이 온골 가면은 꽃자를 이렇게 새까맣게 하는 거죠. 어떤 데 뭐 이래가지고 이래가 뭐 여기다 여기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글자 쓰는 게 있고 개성망치한 글자가 많잖아요. 이게 다 망발입니다. 공원이 망발을 저렇게 하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망자는 함부로 한다, 무렇게 한다. 말을 함부로 하면 망발이 되고 또 행동을 하려면 뭐가 됩니까? 망둥이 아닙니까? 망둥이. 망둥입니다. 망둥이. 행동을 남다른데 아무데 가시나 오줌을 질질 내까지고 응? 응? 여러 사람 앞에 뭐 안 내놓을 걸 해놓는다든지 하면 그게 다 망둥 아닙니까? 망둥이 가는 그 꼬비 중에 망둥이가 있지요. 다 비슷한 말입니다만 그리고 이거를 인도를 항상 생각해요. 사람의 오성이라고 말합니다. 다섯 가지의 본성. 인의 신, 일의 신, 이 경, 뭐 이렇게도 말합니다. 일예, 신, 이, 지. 요거를 잘 배워가지고 평생 동안 익히면은 뭐가 되느냐. 학문이 대성해가지고 성인이. 쉬운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오성한 게 또 나오는데, 애경식이 되라 해서. 사랑한다. 인과 사랑은 조금 다릅니다. 뭐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짐승을 죽이는 것은 불인한 거죠. 생명을 죽이는 것은 불인한 거죠. 개를 사랑하잖아요. 개를 사랑을 하지만 개한테는 인을 베풀 필요는 없어요. 개는 잡아먹을 수 있는 겁니다. 집안에 사냥개가 죽으면 잡아먹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갖다 묻어버립니다. 자기가 충전이라고 해서 사냥개가 뜨면 잡아먹기가 그렇잖아요. 원래 잡아먹으려고 미국은 잡아먹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거 잡아먹는 미견이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팔팔 오렸는데 개고기 못 먹고 해가지고 개고기 집이 보신탕 집이 되고 고양탕이 되어버리고 이런 거죠. 참 묻지 못할 일이 생겼는데 그 사람들은 뭘 가졌냐. 요새 들고 다니는 거, 가방에 여가 다닌다든가 안고 다니는 개, 그거는 잡아먹으면 안 되죠. 예, 그거는 애완이에요. 애완. 사랑해자, 구경만자, 놀이개라 이 말이에요. 놀이개를 좋아하는 것이 그 잡아먹으면 안 되잖아요. 병아리를 잡아먹으면 안 됩니다. 갓난 병아리를 잡아먹지 않고 어디든가 키워가지고 잡아먹으면 그거 못 잡아먹으려면 그러면 응? 개 못 잡으려면 닭고기도 먹지 말고 소고기도 먹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물고기는 왜 잡아먹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러면 또 이야기를 하자면 개를 만으로 생각해. 반려개는 무슨 말입니까? 반려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짝관자, 짝녀자인데 부부간의 반려자라는 말이에요. 저희 신랑이 반려자고 저희 부인이 반려자입니다. 개를 반려자면 개하고 같이 산다 이 말 아닙니까? 개하고 같이 살고 그러면 개새끼를 낳는다 이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그만큼 무식하니 대통령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봤죠? 반려견이요. 반려동물이라고 하면 애완동물이라는 말인데 그걸 뭐니? 쓸데없는 반려동물이 있고 대구에도 반려동물 과가 있어요. 교장이 아주 치고기 어디 가다 보면 고등학교 그냥 생기는 게 있습니다. 이러는 거죠. 뭐 옛날부터만 몸이라서 패뿌려야 됩니다. 지금 패다가는 당장 내가 잡혀가지고 내가 풀지도 못하고 힘도 없고 있습니다만 예, 경이다. 얘는 경이다. 공경하는 것이 뭐냐. 조심하는 것. 우리말로 하면
경례하는, 조심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를 펴. 경이 예지하는 것을 경례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이 원래부터 있는 말입니다. 일본 말이 아닙니다. 경례하는 것이. 거수 경례. 손을 들고 경례한 것도. 뭐 보면 친구들이 지나가면, 어? 오랜만이네. 멀리 들어가면서 이제 손 드는 거 그것도 나는 당신을 알아보고, 응? 잘 있거라 하는 인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멀리서라도 이제 보고 뭐 몸을 숙인다든가 이게 다 이제 응? 경의 공경입니다. 공경한다고 어른한테 공경한다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경기 처자라는 말이죠. 자기 처를 공경하고 자식을 공경하고 저한테도 함부로 야, 저 하면 됩니다. 저는 한 놈이기 때문에 예하지 않습니다. 호칭이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부르는 뭐 보래 예? 뭐, 여기 봐 이 정도로 하지 뭐 마누라 이렇게 부른다든지 응? 순이야 부르면 안 되고 어. 그냥 뭐, 뽑아 이제 문치껏 아, 하는 게 그런 게 당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당신은 상대를 높여서 하는 거죠. 할아버지도 할아버지 당신께서 당신께서 아버지도 당신께서 삼인칭 같은 말로 쓸 수도 있습니다. 아, 내 친구 한 사람 어디 가면 사람 많이 모이는데 부인하고 같이 가잖아요. 어디 있는지 안 보이잖아요. 어이 오야사! 그러면 그러면 여러 사람이 쳐다보는 거라 자기의 옷이 그래요. 공처라구나. 여사라구나.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뭐 야, 영자야 하겠어요? 뭐, 순이야 하겠어요? 옛날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요새는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난 그것도 잘했다고 생각하고, 실이라는 것은 성실하, 진실하, 실자. 사람은 진실해서 거짓말 하지 말고, 남을 속이지 말고, 그런 뜻이고, 의라는 것은 마땅일 자는 오를 자와 옳게 하라는 뜻이고, 똑같습니다. 마땅하다 하는 것은 더도 덜도 아니고 딱 알맞는 걸 마땅하다 하잖아요. 당연하다는 말이에요. 별자는 다를 별자, 차별이 아니고 구별이다.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 남자와 여자가 다른 것은 뭘 가지고 말하냐면 남자는 양이고 인자는 여자는 음이다 하는 그런 말로 표현하지만 남자는 강하다. 좀 거칠다. 굳세고 거친 적이 있다. 전쟁터에 나가서 총알이 날라오고 대포가 날라와도 겁을 덜 내고 칸등이 좀 큰 그런 강한 외향적이고 여자는 보드랍고 내향적이다. 겁이 많다. 그리고 도둑놈이 밤에 들었는데 마누라 보고 니 나가봐라 지는 입을 덮고 쓰고 앉았으면 안 되겠지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자 중에도 여장부가 요새는 너무 많아가지고 여자 장관이 너무 많고 교사 중에도 여자가 너무 많고 공무원 중에도 여자가 너무 많은데 남자가 갈 곳이 없어가지고 자기 아들이 핑핑 잡아서 논다는 걸 생각하면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 안 되는 거라 그것도 예의입니다. 사실 안 그렇습니까? 여자가 시집도 안 가고 앉아가지고 남자 자리를 다 찾아가지고 군에도 갈 수가 있다. 그럼 군에도 가야죠. 군에가 총 들고 싸워야지. 이스라엘 말이야. 그건 안 알아가면서 그 내가 여자들한테 요것도 모르고 여기서 가면 저 사람은 왜 되게 못된 사람이냐. 여자를 무시한다 하지만 그건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그 다른 점을 인정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여자는 내가 하지 못한 일을 해낼 수가 있다. 남자는 내가 하지 못한 일을 해낼 수가 있다. 그걸 인정을 해가지고 서로가 생각이 달라질 때 의견 차이가 안 난다고 볼 수가 없어요. 당연히 나게 되었습니다. 나게 되었으면 어떻게 좀 다투기도 하다가 다투면 어떻게 했나 하면 제일 좋은지 아시죠? 응? 어떻게 하면 제일 좋겠습니까? 다투다가 내 졌다 하고 오면 될까요? 아니고 자리를 떠버립니다.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남자는 밖에서 그치고 여자는 안에서 그치고 남자는 사랑해서 잠을 자고 여자는 안방에서 잠을 자고 그렇다고 아 안 맞습니까? 물 떠오느라 하면 여자가 알아서 처리해야지. 응? 여자가 아이고 허리 아프 아이고 허리 아프다 그럼 남자가 알아서 허리 좀 만져주고 해야 되지. 그랬는데
네, 그거를 요즘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한 방에서 집어오고 그래야 부부간인 줄 알고 해가지고 싸워가지고 계속 토닥거리고 싸워다가 이혼하고 하는 거지. 옛날에 그래서 난 처음부터 내 방 따로 들었어. 왜 그러냐면 내 친구가 오면 옆에 마누라가 있으면 마누라 이야기도 못하고 왔는 사람도 상당히 불편한 거야. 그래서 안방에 방송 혼자 안방에 있더라. 아, 필요하면 내가 안방으로 가면 되고 자기가 필요하면 내한테 오면 될 거고. 아, 그렇게 살아오다가 처음에는 썸을 내가 야단 죽이는데 나중에 요새는 옆에 오지도 못해.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는 여자는 어떤 힘을 가져야냐. 어머니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남자가 약하고 아플 때 여자가 안아주고 여자가 만져주고 하면 쉽게 나아져. 그래서 여자의 기운을 남자한테 실어줘야 됩니다. 실어주지 않으면 안 돼요. 남자 혼자서 3년만 혼자 가셔서 여자하고 접촉을 안 하면 남자로서 후식을 다 못하게 됩니다. 그걸 알아요. 그걸 알아도 여기서 미통하는 거 이게 남자 잡는 겁니다. 물론 아 무지하게 자고 여자를 괴롭혀서는 안 되지만 여자가 그렇잖아요. 자기가 훌륭한 양체가 뭔지 압니다. 편모 양체는 편모는 물론 어머니로서 훌륭하게 자식을 사랑하고 잘 가르치면 편모가 되지만 양체는 뭐가 양체냐? 그걸 알아주는 게 양체입니다. 양체가 바느질 잘하고 음식 잘하고 그게 양체가 아니라 자기 남자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자기가 50이 넘어서 여자 조선이 90이 다 끝나면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은 아직까지도 밖에 나와서 큰 일을 해야 돼. 그러면 안녕자를 하나 데려다가 도우라고. 자네가 내가 못한 일을 가서 좀 도와주게. 돈도 주고 옷도 해주고 그게 양천. 그걸 알아야 돼. 요새 말하면 질투를 해가지고 나이 80대도 여자한테 옆에 말만 해도 막 18을 해가지고 돼야 되고 그거는 여자가 대단히 모자란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마찬가지로 또 여자의 경우도 남자가 필요한 거예요. 젊은 여자가 남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과연히 허리가 아픕니다. 과연히 몸살이 나요. 그래서 젊은 여자가 절개를 지키는 것도 좋지만 어떤 데 절개를 지키느냐? 자기가 시집을 갈 때 약속을 했어요. 부모를 보양할 것, 자식을 낳아서 키울 것 다 약속한 거 아닙니까? 그게 필요 없으면 까버리면 그만이에요. 둘째 아들한테 시집을 갔는데 저기 신랑이 죽어버리면 혼자 살아야 되잖아요. 평생 물론 양자를 해가지고 살 수도 있지만 그럴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데로 시집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혼자 사는 법이 없어요. 누가 보내느냐? 시어머니가 보낸다고 보내요. 친정어머니 참아 못하고 시어머니가 사람을 넣어가지고 보쌈을 해가지고 보내버립니다. 그게 바로 인간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둘째 며느리가 지 아들 죽고 없는데 혼자 그 맏늘 집에 있어가지고 얼마나 꼴보기 싫겠습니까? 꼴보기 싫은 것도 애처롭죠. 그게 바로 옛날에 선비집안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보쌈하는 걸 막 욕을 하고 일본인들 욕을 하고 텔레비전에 나오고 뭐 그런 비인간적인 걸 했다. 천만의 말씀 가장 인간적인 게 바로 그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별로 양반 욕하지 말자. 옛날 그런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시어머니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낳도록 가면 안 되죠. 자식이 낳도록 그 자식이 평생 동안 그늘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버리고 갈 수 없다 하는 게 바로 절개라는 말이에요. 너는 시부모가 있는데 자기가 가면 시부모가 밥도 못 해먹고 있으면 할 수 없다. 시부모가 돌아갔을 때까지 내가 그래서 수고를 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절개, 훌륭한 여자의 절개 아닙니까? 그런 거를 알면은 여자들이 함부로 양반 욕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정이라 해서 다섯 가지 정서는 감정입니다. 이제 측은지심이라 측자도 불쌍히 여길 측자고 은자도 소문은자가 아니고 불쌍히 여길 자기보다 못한 사람, 몸이 약해서 아픈 사람,
장치가 있는 사람들, 밥도 못 먹은 이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어린아이들이, 어린아이들 싫다고 해서 말을 던져가지고 뭐 대가리가 계속 이렇게 하는 건 그런 사람이 아니죠. 자기가 이라고. 요새 그런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자들은 아이를 키워줄 땅을 합니다. 아이를 다 키워놓고 대학에 가면 그때부터 공부를 하든지 놀러 다니든지 뭐 운동을 하든지 하지, 그전에는 자기가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식을 낳아서 키우고 가르치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남자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남자가 자기 아들 딸한테 얼마 사랑해봐 택도 없으면 오늘도 못. 그래서 어머니가 딱 갈아버리면 끝나는 거라요. 그런 게 여자의 사양이라고요. 아까 얘기했죠. 사양한다는 말 다 아는 이야기. 사양할 사자고 사양할 양보할 양, 사양할 양자입니다. 그냥 실은 성실성, 정성성자 진수로 성실성이고, 그 의라는 것은 수호지심이다. 옳다. 내가 잘못했을 때 부끄러워할 줄 알아요. 내가 공부를 다른 사람은 다 하는데 내 혼자 모른다면 부끄럽다. 이걸 알아야 돼. 아들 같이 보면 모르면 시시시시 웃어버리니까. 자랑도 알고 하면 이게 웃을 일입니까? 오일보다도 잘못하면 잘못했습니다. 개뿌리면 끝날 일인데, 사람을 죽여도 잘못했습니다. 빌어버리면 사형감이 5년으로 줄어버립니다. 판사들도 다 그걸 알아요. 누구든지 내가 잘못, 아이고 내가 잘못 생각해.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잘못 가르쳤으면 잘못 가르쳤다 하고 그 다음에 고쳐주면 돼. 다 사람이 실수가 있잖아. 근데 내가 모르면 이 학생들한테 나 흔히 묻습니다. 물어보고 컴퓨터 좀 찾아봐라. 늦어버렸다. 네, 그런 게 이제 10이라는 것은 들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그 밑에 그 제가 읽어드릴게요. 원형이정 사장, 원형이정 요 네 가지는 위천도 천리라. 하늘이 도고 하늘 이치라고 위 말하는 것이다. 위는 이럴 자 말한다 이 말이에요. 자연지 본체라. 자연의 본체다. 근본 체라는 몸이라는 뜻으로 근본 원리다. 우리가 이치라는 말이거든. 물리라는 게 아까 이치자로 했죠. 세상 이치가 있다. 그것을 가지고 원형이정이라고 말한다. 그 만세에 뻗칠 겁니다. 만세에 뻗쳐가지고 만세는 얼마나 보통 1세를 30년으로 봅니다. 만세가 좀 3만 년인 게 무지무지하게 긴 해지 않습니까? 만세에 뻗친다는 만세를 통해서 불이하기라 바꿀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 원형이정은 변하지 않는다. 지구가 없어지지 않는 한 그대로 존재한다고 봅니다. 이것을 사람이 자꾸 잘못해가지고 물을 더럽히고 산을 무너뜨리고 공기를 더럽히고 나무를 없애고 이러는 이유는 바로 사람 때문에 망하게 하는 것이죠. 가만 놔두면 그래 안 되냐. 고로할 상이다. 그러면 상자는 떳떳상식. 떳떳하다는 것은 누가 봐도 옳은 게 가장 객관성이 있다 하는 그런 게 상이라고 말하죠. 네, 그래서 인예지 사장, 인과 의와 예와 이 네 가지는 위인성인신이다. 바로 이것은 사람의 본성의 성품이고 사람의 마음이라 이렇게 생각하죠. 마음속에 인예지가 다 들어있다. 이것을 배운 사람과 안 배운 사람과 공부를 한 사람과 안 사람과는 천지 차이가 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소구지 천리다. 하늘 이치를 다 구할 갖추었다. 갖출 수 없다. 아수장을 뭐하는 것이다. 자연의 이치를 갖추었다. 하늘 이치가 자연의 이치입니다. 자연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만선이 만가지 모든 착한을 만선이라고 합니다. 모든 착한 것을 다 통과를 해가지고 불효라 빠뜨리지 않는다. 그걸 챙겨가지고 그대로 공부를 해가지고 그대로 실행하면은 뭐냐, 고로와를 강이라고 하네. 그러므로 가장 강, 별줄강자 가장 중심이 되고, 예. 그물은 제일 긴 놈을 땡기면 다 따라오잖아요. 그게 그물강자입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거. 나쁘면 다
다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보통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질문을 하실 분은 지금 질문하시고, 지금 안 하시더라도 언제든지 저한테, 제가 심심해가지고 누워 잘 데가 많으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모르면 찾아보고 이렇게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만난 것이 내가 여러분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제가 드린 말씀 중에 내버릴 것도 많고 죄송한 사람이구나, 욕을 해도 할 수도 없지만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올해는 요새는 100세까지 살 수 있으니까 90년 넘도록 해야 되니까 건강을 제일 주의하시고 공부를 열심히 잘 부탁드립니다. 네, 끝내겠습니다. 선생님 전화번호요? 네, 전화 드리겠습니다.